배 아파? 배 어디 아파? 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뭔데? 아 집에 타이레놀 사놓은 게 어디 갔지? 약간 두통이 있는데? 야 은별아 너 밖에냐? 뭐야? 여보세요? 웬일로 저를 찾으셨디에요? 타이레놀 좀 사줘. 어디 아프세요? 아니 두통이 좀 있어서. 저 오늘 차 긁어먹으면서까지 지하 자리에 주차 겨우 해놨는데. 뭐 차 긁었니? 네. 왜 이래? 작가님! 응?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. 갑자기 왜? 밥 사주세요. 이 새끼들은 기분이 안 좋아지면은 자꾸 흐르는 게 자꾸 민수 루트를 타지? 불쌍한 사람 동냥해준다 치고 밥 한번 사주십시오. 은별아, 너는 민수를 보면 불쌍해서 밥을 사주고 싶니? 아니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사주고 만다는 느낌. 어 야 민수 일로 왔어. 사! 주! 고! 말해 인연하라고. 아니 씨발 존나 사줬잖아 오빠! 아니 씨발 이럴 거면 디코 들어와 봐. 개옥을 하네. 아니 억울할 게 뭐가 있어? 아니 디코에서 네가 무슨 말할 건데? 애가 왜 계속 나한테 밥을 사달라고 하는 거야? 밥 사달라고 하는 건 오빠가 맨날 입에 달고 사는 건데 우리가 밥 사달라고 한 게 그렇게 억울해?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너네들이 밥 사줘서 고맙다 항상 잘 먹었다 싫어하고 있네 이거 와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밥 사달라고 그랬잖아 밥이 먹고 싶으니까 니들이 안 사주면 내 돈으로 사 먹겠지 최대한 극한의 가성비를 늘려보겠다 이거잖아 뗐어 보는 데까지 뗐을 수 있으면 얻어내겠다 이거잖아 아니 밥이나 똑바로 사고 얘기해라 이런 뜻이지 밥을 오빠는... 샀잖아 근데 사긴 샀잖아 아주 오래됐어 언젠데? 몰라 기억이 안나 오래됐지 뭘 씨발 오래돼 최근에 씨발 월드컵 때도 어? 네가 산 거 아니잖아 샀고. 아이스크림 내가 샀어 아이스크림 샀지 밥은 뿜빠이 쳤잖아 작가님 죽여주세요 아니 잠깐만 얘들아 이게 민수랑 싸워서 지금 이길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자의를 가지고 사준 거잖아? 민수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파업에 들어가야 돼 아! 와! 그런데 앞으로 그냥 조건도 단체로 돈을 안 쓰면 되는구나 야. 그렇지 그러면 과연 김민수는? 자 어떻게 할래 이러면 민수야 아,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? 내가 그런 거야 너네한테 밥 사!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배가 고파 너네한테 전화를 해 야, 와 밥 먹자. 어 그래 몇 시까지 와? 가. 밥 먹어 맛있게. 어 그때까지 사달라는 말이 없네. 밥 먹자네. 어 그냥 밥 먹자. 그럼 보통 와니가 돈을 내. 자 타임.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. 밥을 얻어먹던 첫 번째 철학이 와니 나보다 잘 벌잖아. 그러니까 다 얻어먹었는 건데 그러면 대체 원우한테는 왜 얻어먹고 있습니까? 야 솔직하게 말해. 내가 원우한테 뭘 얻어먹었어? 나 본 게 너무 많은데? 아니 그게 오. 아니야 너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게 있는데 오케이 갈게 원호야 형 커피 좀 사다 놔 네 형님 그래. 아이스 아메리카노요? 그 통만 한 10개 위해서 본 거 같은데? 아 잠깐 이건 정확하게 말해야 돼 어. 내가 원호야 내 커피 사다 놔 이게 아니라 형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실 거니까 응! 간 거야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한 번이잖아 한 번 민수씨? 한 번 맞습니까? 예.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한 번 이후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만큼 원호한테 페이백할 의향이 있습니까? 페이백이요? 예 왜요? 저 본 게 또 있습니다. 편의점을 이제 갔는데 원호가 이제 그냥 뭘 사고 있었어요. 이제 계산대에 갔는데 미미짱이 말보로 미디엄 하나요라고. 이건 뭐야 미미짱? 장난. 그리고 그 방법 나한테도 굉장히 많이 써먹었잖아. 장난. 이게 장난이라고? 장난. 장난. 그러니까 거기서 너네들이 아 내가 그걸 왜 사 이러고 안 샀어도 나는 야 그거 왜 안 샀냐 이렇게 정색 빨지 않잖아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야 너네들 편의점 들어가길래 너네가 착하니까 사오는 거지 그냥 아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발언은 우리의 선의를 이용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용한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던진 말인데 너네가 착하다 그러면은 다들 착한 사람인데 미미짱은 왜 난 착한 사람이 아니니까 아니 그러면은 반대로 우리가 음식을 사거나 할 때 슬쩍 얹어가기 이런 거를 안 해볼 생각은? 아 내가 너네가 진짜 싫어하면 안 하지 근데 너네는 착해서 다 했잖아 하지마! 저건 화난 게 아니야 와 잠깐 저 어디서 살아요? 짱구예요 씨발 아무도 못 말려요
미안한데 오빠 나 그거 얘기해도 돼? 제가 여러분 넷플릭스 스탠다드를 쓰거든요? 근데 그 넷플릭스 제일 좋은 거 뭐지? 프리미엄인가? 그걸로 바꾸래요. 그래가지고 왜 이러니까 그거를 하면은 뭐 4K인가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아 나는 굳이 이랬는데 너 집에 TV도 있는데 프리미엄으로 해? 이러는 거죠. 아 그럴까? 이러고 이제 바꿨는데 그거를 하면은 이제 4명이 쓸 수 있는데 어 그래 야 너 하고 어 너 친오빠 하고 나 하고 이러면 갑자기 이러는 거 그치세요? 거기 오빠 왜 껴? 이러니까 아이씨 이러더니 말더니 며칠 뒤에 작가님 집에 가보니까 거기 이제 가족이 이렇게 쫙 있고 맨 밑에 황결이 갑자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은별이가 싫다 그래서 은별이 거 안 했잖아. 넷플릭스 거 안 했어요. 그리고 와니 거 했는데 와니가 보고 아무 말도 없길래 그냥 쓰고 있습니다. 원우야 오늘 영화 오버워치 소개해봐. 안녕하세요 영화 가수타의 원우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굉장한 명작임에도 불구하고 아, 응. 코로나 때문에 이제 나 뭐야? 뭐? 왜 네 명이 계속 하는데 얘 아니 자기 하나 비교해 아니 정신지 말이야 가족이 가족이잖아 어이가 없는 거 내가 네 아내라며 아니 미친놈 계정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건가요? 제가 알려줬었나요? 아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네. 저는 본인한테 허락을 맡았습니다. 제가요? 야 와라 넷플릭스 너 내게지 어 내게 거 어, 알았어 이러고 혜영이한테 전화해 잠깐만 그거는 허락이 아니지요. 혜영이가 너한테 말을 안 했네. 아 혜영 씨가 작가님한테 말을 안 해서 작가님 몰랐을 뿐이지 숨긴 건 아니다.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말 안 했으니까 뭔가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난 안 했는데 아니면은 새해에는 한 가지는 해보는 게 어떨까? 와빌리지 넷플릭스 만드는데 그거 돈 내기 네가 어때? 야 넷플릭스 아직 있어. 있는데 왜 작가님 거 써? 야 그거 아니야 저 씨발 기상천외한 내 씨발 네 얘들아 그것만 알아줘 진짜로 뭐? 아낀다 뭐를? 돈을 야 민수야 나 타이레놀 좀 사다 줘. 야, 내가 사다 줄 수 있어. 근데 내가 충고 하나만 할게. 머리가 많이 아파? 어. 그럴 때 약 기운을 계속 빌리다 보면 그게 버릇이 돼. 희겨내야 돼. 진짜 너를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. 약에 의지하지 마. 약에 의지할래 나는. 아니 우리 가족 아니야? 뭐 엄연히 말하면 남이지. 와 씨발. 사다 줘. 사다 드려. 아프시대잖아. 그래. 너도 방송 껐냐?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낼까? 배 아파? 배 어디 아파? 머리가 어떻게 아픈데? 머리가 어떻게 아픈 거야? 괜찮은 거 같은데? 이거 네 생일을 야 민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집에서 가져왔니 혹시? 어 집에 있던 거 아 새 거를 먹어야 돼? 아니 뭐든지 너에게 어떤 예상을 하면은 늘 예상보다 한 수 앞을 보는 센서가 있는 것 같아 확실해 커피 시켰어?